점심 브이로그. 이런 단말인데 카페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점심만 되면 줄을 선다? Look at this man. Look at this man. 와, 약간 고기국수면이나 간장지, 라면지, 미치노, 가차. 근데 요즘 국가에 잘도 안 되는 거 있어? 나. 심지어 완전 뭐야? 이 우동은 많아? 뭐 딥코리 같은 거 있어? 야, 침 뱉어버렸어. 명절 나간 것 같아. 평화로운 평일 오전 불청객이 찾아왔다. 정확히 약 보름 전 우리 사무실에 파리가 한 마리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끼 왜 안 죽지? 약을 그렇게 쳤는데 안 죽어.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살아있습니다. 아직 벙커에서. 아, 파리 진짜 있었다니까? 야, 근데 우리 사무실 왜 이렇게 검은색 많이 생겼지, 이제? 착하다, 이청.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렇지. 우리 사무실 문제가 아니라 원래 실내 많이 생겨. 아니, 거미가 없잖아, 근데 우리 사무실에. 거미가 있어, 여기? 그럼 거미가 있단 말이야? 거미가 어딨어? 조정석은? 다른 이승을 은퇴해라. 들어왔다 나간 거지. 노크도 없이 왔다 가요. Look at this map. Look at this map. 오늘의 점심은 뭡니까? 이거 댓글로 알려주셨나? 하지만 우리가 먼저 찾았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여기 이 근방에서는 여기를 다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지금 새로 만든 거고요. 원래 딱 간판 거잖아요. 원래 간판이 오고 이런 간판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점심만 되면 줄을 선다? 이거 동네 주민이라서 꼭 와봐야 된다. 사실 한 두 달 전에 한번 점령한 곳인데 오늘은 이번에 좀 특별 브이로그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공개 살짝 할게요. 여기 너무 많은 거 오지 마세요. Look at this man. Look at this man. 이거 좀 벗어 날 좀 벗어 번호야 이거 좀 벗어. 이 기본 돈가스인데 이게 아주 맛이 좋다고. 두께 한번 보여주세요. 두께 한번. 이호. 사실 뭐 엄청 잘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옛날에 엄마 따라가서 도서관 가면 나오던 그 사이즈. 맛있다고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게 면이 맛있어요. 오면 더라면 여기서 그 무슨 우동이야? 우유동 유부남이잖아. 네, 일단 퓨어하게 먹을게요. 저는 눈으로 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점 기억이 나는데 이거 원래도 매운데 저번에도 이거 넣어서 너무 맵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다, 나 지금 났다. 눈으로도 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진한 기억을 까먹는 능력이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칼칼해. 약간 뭐예요, 학교 앞에 술 먹고 새벽 2시, 3시쯤 첫 차 뻐길 때 딱 저 멀리서 쌍라이트 키면서 우동 아저씨 오는 거 아시죠? 마치 그걸 보면 그 반딧불이처럼 거기로 다 술 먹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가죠. 약간 짜장면 면 같은 느낌. 약간 고기국수 면이나 뭐. 맞아, 입맛이었어. 달달하게 맛. 아, 이거 어제 술 먹고 먹었어야 되는데 어제 술을 안 먹었네. 이제 볼 땐 술 먹고 와야겠다. 그러면 그냥 이틀 중에 하루 안 오는 데나 걸리면 되는 거 같아. 큰일 났더라고. 돈가스가 갓 튀겨서 아주 맛있다고. 튀김옷이 거의 빵이야, 빵. 진짜 나 빵 가루가 그렇게 같다. 빵 아니면 진짜 맛있지? 빵가루 근데 이 빵가루를 뭘 쓰느냐에 따라 돈가스 맛이 달라져. 골목식당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제일 멋있다. TV에서 배우고 아는 척을 가게 주인한 줄 알아가지고. 빵가루 뭐 쓰세요? 난 요 정도가 딱 좋아. 요 정도로만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자팍 박사가 되고 싶다. 이 우동은 말이죠. 뭐 디포리 같은 거 있어. 디포리 뭐야? 이것도 백종원한테 배웠어요. 뭔지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밖에 누르세요. 뭐야? 방앗간에 침대 소리 마냥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여기도 약간 매너 지켜야 되는 거. 빨리 먹고 빠져줘야 돼. 빨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기 줄 선 거. 오, 우리 먼저 먹고 갑니다. 안녕.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방금 전에 파리 새끼 왔는데. 사무실 브이로그. 오늘도 저희는 평화롭게 점심을 한번 해결해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한 분들이 이제 이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아주 특이한 맛집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때문에 거기 한번 방문 탐사 가보려고 합니다. 뾰로롱.
있습니다. 저희 갈 곳은 삼촌 식당이라는 곳인데 여기 저번에 먹어봤는데 대박이야. 이 친구는 우리 거라고 제가 의견은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또 한번 간장질 진짜 라면 실제 정글에서 먹는 게 어떤가요? 2,000원 밀가루 3,000원 감찬수장 김치 추가가 무료. 네, 요즘 국가에 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대 7,000 이거는 5,000 말이 안 됩니다. 아주 멋진 곳이야. 저희 한 분씩 한번 왔다가 선생님한테 하나 받고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왔습니다. 엄청 싸가지고 저희 지난번에 먹어보고 요즘에 이런 물가가 있나 싶으니까요. 아니 라면이 2,000원인데 계란을 넣어주세요. 2,000원짜리 라면에 계란이 들어간다. 이거 영상에 다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라면 2,000원 했는데 나 집에서 끓여먹는 것 같다. 옛날 흑식 라면 흑식이 한 2,000원이었지. 감사합니다. 이게 남자 혼자 사시는 자취생이 총각분들이 필 받으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자취생이 넣을 수 있는 고기 아니야. 고기 되게 많아. 야채는 생략하고 오직 고기 올리면 가지고. 와 어디가? 먹기 전에 밥을 주고 한다고? 고기 양을 많이 주시거든? 그래 딱 하면은 간이 지금 맞아요. 나중에 하면 싱거워져. 진짜 이게 운명이 되신다.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야채나 이런 게 막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지만 고기 원빵이긴 하지만 아 이거면 충분하지. 거의 알려주신 분 못 받아야 돼. 진짜 보물 같은 곳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영상 보시면 이 근처 사실 한번 와보세요. 여기 놀지 마세요. 사람 많으시니까. 우린 그래서 오늘도 약간 1시쯤 왔거든 일부러. 사람 많을까봐. 막중 면이 라면 별로 안 먹네. 너 먹고 싶어 가서 판송장을 해야 돼. 아 진짜요? 근데 나는 또 이런 토이를 막 남용하는 노이상식한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들 정신 못 차리거든. 정신 나간 거 같아. 뭘 잘못해. 왜?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지하게 말하면 떡바로 드세요. 대흥 망원천 역사이에 맞추 댓글로 다 남기세요. 떡밥이에요? 진지합니다. 아니면 대흥 공덕 그라인도 괜찮습니다. 아 거기도 괜찮지. 어디 앉아서 뭐 심지어 연준 무효. 와 일에 미쳤어. 일에 미친 사람 그거 배워야죠. 이 식당만으로 될까? 이 안 따리다 걱정하시라고 사장님이 전해달래요. 딱 더 딱 더 히비루루 라라라 웨이어 따라따 나나 나나 나 점심 브이로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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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점심 먹기 전 유산소. 어 달리는 보이 달리는 보이 달리 보이. 아 저기 가세요. 달리 보이 달리 보이. 자 오늘의 점심 여기 갑니다. 오늘은 닭곰탕 먹을 거예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에요. 소문난 네. 집이니까. 아 숨차다. 야 어? 어 왜 뛴 거야? 그 신호가 얼마 안 남았어요. 훨씬 힘들어. 닭백반 먹는다. 야 저희가 맛집 몇 개 알려드린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댓글로 알려주셨을 거야 아마. 근데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그때는 부대찌개를 먹었죠. 근데 깜짝 놀란 게 부대찌개 먹는데 저 옆에 어르신들이 닭 고기 이만큼 해가지고 백반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의 결론은? 닭 백반이었습니다. 좋다. 어, 백반 두 개로 갑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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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우와 쩐다. 이야 어 바로 감사합니다. 배고파. 감사합니다. 여기 맛집이라서 다 일단 나와 바로 갖다 주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거든요. 마무리 행복. 고추 진행시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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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그런 식으로 웃기니까 넌 다른 식으로 웃겨야지. 캐릭터가 겹치잖아. 아 죄송한데 저는 웃긴 사람이 아닙니다. 진중한 사람이죠. 진중본? 저 일단 그래도 닭 백반이니까 닭고기부터 먹을게요. 야, 이 살은 살짝 뻑뻑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노닥이야 노닥. 노닥에 푹 삶아가지고 그래 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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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삶아서. 근데 이 구성이 괜찮잖아. 그때 오늘 와서 부대찌개 먹었거든요. 부대찌개 먹어서 두 개밖에 없었어. 근데 부대찌개도 괜찮았어. 맞아. 근데 오늘 내가 부대찌개 먹자니까 부대찌개 별로였다고 했어. 그냥 노멀했다 영상으로 담기엔. 어때 맛있어?
노개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영재도 아니고 깡그라면 시니어급 대요. 경력직 과장급 대요. 과장급. 과장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여기요 댓글에서 너 알려주셨잖아. 아 진짜? 어 여기 마포 맛집을 아는 사람들이 많네. 저희가 주거지역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주거지역인데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산다고요? 찰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안 해도 돼요. 찰떡같이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닭다리 먹을 거예요. 실문조 다리같이 생겼다. 네? 어, 근데 식감도 좀 실문조 다리 같은데? 근데 어르신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는 야들야들 고기보다는 확실히 좀 씹는 맛이 있는 고기야. 어느새 본격 식사를 하고 계시네. 밥 먹었으면 저도 뜯어야지. 고기 나 이거 아껴 먹는 거거든요. 싫어서 안 먹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 먹고 약간 막 손대고 그지라면 그냥 침 뱉어버립니다. 저도 지금 뼈만 먹는 이유가 국물에 넣어서 먹으려고. 오, 지인이 싼데? 본가에서는 닭 한 마리 짧아가지고 엄마가 다 발라주시잖아. 아니요, 우리가 같이 발라먹지. 왜 엄마가 발라줘요? 우리 엄마 발라주시는데? 엄마 얼마나 힘들게. 에이, 불효자. 뭐 우리 엄마가 좀 더 너희 집보다 더 살아있나 보시다. 엄마 사랑해. 우리 집에서 중국집 안 뚫었지? 중국집. 중국집 안 뚫었지? 중국집 한 개 뚫어야 된다니까? 중국집? 좀 뚫. 야 거래처나 좀 뚫어봐. 나 뚫는다고 뚫냐? 응? 밥집만 뚫으려고 그래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밥 잘 먹어야지? 박살. 박살.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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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얼굴 박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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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어 여기 있다. 아직 안 죽었다. 새끼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죠? 그렇죠? 숨어지죠? 답답하죠? 제가 다음에 살아보도록 합니다. 미션 컴플리트. 새끼다. 아니 이 새끼들이 집을 여기다 지어놓고 근처 오니까 우리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새끼가 있어가지고 막 엄마 아빠가 막 날아다니네. 오, 아니 방금 제비가 막 쉥쉥 독수리 외국인처럼 날아다니더라고. 그 집을 여기다 지어놓고 우리한테 그 T범 취급하는 거 아니야. 집은 지들이 여기다 지어놓고. 개새끼야 너. 제비한테 한마디 하세요. 야 박씨 한 번만 주라 진짜. 어? 언제 줄래? 박씨. 박겸없이. 아 얘 말고. 박겸없이. 야 탐구생활 일로와. 집 저기 있었는데 이사갔네. 확장 있네 확장. 아. 세 개 하나 더 있었네. 새끼들 취득세 냈나? 아 1주택 아 2주택자라 세금이 많아서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하나로 뺀 거야. 아 새끼들.